안타깝게도 사무엘이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저 혼자 하겠습니다. 브러스탄 처어디아에 부터합니다. 엑버 더버 뽀럼프러브 모살라이 번드보여. 그때 여호와가 모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바로라이 깨거르네추. 내가 바로를 어떻게 할까? 어버 떠일레 데크네 처스. 이제 너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네요. 떼슬레 메로 석디살리 핫고 까르네 디니오라이 자네 디네 처. 그가 나의 석디살리, 석디는 능력이죠. 석디살리 하면 능력 있는, 그죠? 석디살리, 능력 있는 손 때문에, 손으로 인해서 그들을 애굽 사람들을 가게 할 것이다. 메로 볼리오 핫고 까르네 디니홀라이 아프노데스 바터 떼슬레 덧바운에 처. 나의 강한 손, 강한 손이에 볼리오 핫. 강한 손으로 인해서 그들을 자기의 땅에서부터 그가 바로가 덧바운에 처 내쫓을 것이다. 내쫓다는 덧바운은 내쫓다라는 뜻이죠. 두입벗입니다. 어니 포르메솔레 모살라이 번드보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뽀럼프로부흥 나는 여호와다. 아브라함, 이삭, 러, 야곱, 가하, 서버 석디만 포르메솔고 루퍼마 데카버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서버 석디만, 서버는 모든 것이죠. 석디만 능력 있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루퍼마 하면 모습이죠. 하나님의 모습으로 데카벌에 나타났다. 그러나 뽀럼프러브 여호와라고 메로 나홍레 나의 이름으로는 또 디니 허루카하 브로컷 보인 그들에게 브로컷 드러나다 드러내지는 않았다. 브로컷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모습으로는 나타났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런 뜻이죠. 4절 디니 허루 브라바스 거레코 데스 어르텃 가난데스 디니 허루라이 디네 메로 거라르 메로 디니 허루 시터 바데코추. 그들이 프로바스 그랬고 들어간 땅, 즉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려는 디네 줄 것이라는 나의 언약이 언약을 내가 그들과 함께 맺었었다. 바트누 언약을 맺다, 맹세하다 뭐 그런 뜻이죠. 거주한 땅이 아니라 들어갈 땅이죠. 들어갈 땅. 5절 여스바헥 더욱이 그것 외에니까 더욱이 미스리 허룰레 애굽 사람들이 다 썼다버 이게 종된 뭐종종종 종된 ship 영어로 ship이라고 하는데 종된 것에 종이 된 것, 종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꺼스터 고통을 고통의 수케라 아 수케라 수스케라 수스케라 많이 나와 이렇게 3장에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수스케라는 한숨 신음 탄식이라는 뜻이죠. 그런 탄식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몰라이 메로 거라르코
썸자나 버에꼬처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했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언약을 기억했다. 그런 뜻이죠. 읽는 것은 그 제가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제가 발음이 안 좋으니까 직접 그 원어민 읽어준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 여스갈은 이스라엘의 호를라이 번너 이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라. 뭐 보람프로부흥 나는 여호와다. 뭐 띠미호를라이 미스리허로까 보자 무니바떠 니깔네초. 내가 너희들을 애굽 사람들의 보호주는 짐이에요. 그 억압이죠. 억압 아래서부터 짐 아래 그러한 사람들의 그 억압 보증 짐으로부터 짐 아래로부터 꺼낼 것이다. 이렇게 뭐 인도와 이끌 것이다는 뜻이죠. 꺼낼 것이고 띠니 허르고 다섯 더버 바더 촛가라 디네추 그들의 그종이 된 것으로부터 촛가라는 해방이죠. 해방 자유 자유하게 할 것이다. 아픈 핫 우타에라 띠니허를라이 툴로 던더 디에라 뭐 띠미허를라 띠미허르코 우다르 걸어내죠. 우다르는 구원하다는 거죠. 우다르 걸었다는 구원자 그런죠. 구원할 것이다. 자기의 손을 들어서 나의 손을 들어서 띠니허를라이 그들을 큰 던더 처벌이죠. 큰 처벌을 주어서 형벌을 해.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애굽 사람들인가 보네요. 애굽 사람들에게 큰 형벌을 내려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우달 꼬 우달 이렇게 나오네요. 띠니 허르고 우달 걸어내쭈. 7절입니다. 쌋밭 뭐 띠미 허르라이 메러이 브라자 후너라이 그러한 걸어내쭈. 그러한 걸누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인정하다 그런 뜻이죠.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이 되도록 받아들일 것이다. 취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띠미허루까 보로메설 후네처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니 뭐 띠미허루까 보람프로부 보로메설 후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냐면 저설레 어떤 하나님이냐면 띠미 허룰라이 미스터 허르고 다섯다 보았다 니카루누 보여 보네 꾸라 띠미 허룰레 잔네 초우 너희들을 애굽 사람들의 종 되었던 것으로부터 꺼내어 줄 거라라고 라는 그런 말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종되었던 것에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들을 이제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잔내총 네가 나왔네요. 초 8절 아니 뭐 띠미허라이 띠어스테스마 랴오네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그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아니 조 어떤 땅이냐면요. 어떤 땅이냐면 좋은 사람인데, 예. 네, 데트란 의미도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이삭, 러 야쿱, 라이, 디네, 모일레, 서벗, 카에러, 프로티게 거래코, 티에. 어떤 땅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줄 거라고 내가 서벗카누는 맹세해서 약속한 프로티기아 그레코티오 약속했었던 그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뭐뛰어 띠미허루코 어디까르마 디네추 뭐 보람프로부흥 내가 그것을 그 땅을 너희들의 어디깔은 소유라는 뜻도 되고요. 뭐 통치
이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소유 가운데 줄 것이고 줄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로버 더버 모살레 이스라엘이 허르라에 떼서이 번네라 순나에.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들려 이렇게 뭐 이렇게 말을 전했다는 거죠. 들려준 거니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껏돌은 뭐예요? 되게 완악한, 완고한, 예, 그러니까 어려운 이란 뜻도 있습니다. 아주 고된 다섯다고 종된 삶과 그리고 너일라스요. 이것은 가혹한 일이라고 하네요. 사전을 찾아봐도 없는데 가혹한 일 때문에 거르다, 거르다, 때문에 인해서 띠니 허룰레 너희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너무 힘들고 그 가혹한 일 때문에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어니 보람 프로블레 모살라이 번드보여.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자, 미스럽고 라자 바롤라이 떼슬레 이스라엘이 허룰라이 떼스코 데스바타 자너 데오스 보네. 가라, 애굽의 왕 바로에게 그가,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땅으로부터 가도록 명령하셨다라고 말해라. 바라봐 떨어 모살레 보롬 프로블라이 번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허룰레 메로쿠라 순내는 번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뭐 볼네 너 잔네 마니스코 꾸라 바롤레 전 거서리 순란 너 그랬죠? 뭐 질문이네요. 내가 말하는 것은 볼네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될것 같네요. 내가 말하는 것을 너 잔네 알지 못하고 몰라서 사람들의 말을 바로가 전 것을 이렇게 해석해 볼까요? 여기서는 영어로는 이렇게 나왔네요. Why would Pharaoh listen to me? 내 말을 바로가 왜 듣겠느냐? 그러죠? 여기. 꺼서리, 바로의 전, 더욱더 꺼서리 순란, 어떻게 듣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듣겠느냐. 뭔 말은, 뭐뭐 이래로네요. 뭐뭐 때문에. Since I speak with faltering lips. Faltering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뭐 가볍게 여긴다는 뜻인가요? 뭐 어쨌든 내가 말할 줄을 몰라 사람들의 말을 바로 이거 어렵네요. 내가 그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의 말을 바로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말을 내가 말하는 게 모세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미를 모르는 것그 말을 모르는 그 말을 바로가 어떻게 믿겠냐? 어떻게 듣겠느냐? 조금 해석이 부드럽지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해석해가지고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तब इसरायलीहरू ल मिस्रका राजा फारुका विषयमा परमप्रभुले मोसा र आरुनसित भन्नुभयो। कुते इसरायल सारामदिल्क्वा एगुबे वाङ फारोए खनायो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왕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하로 라이 미스러 바터 니칼리 레아온의 아기야 디니허로 라이 디누 보여.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으로부터 꺼내오라고. 꺼내서 데려오라는 명령을 그들 아론과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